네, 시장 대응 난이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장단 맞춤 중요하죠. 코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MTNW 김충성 어드바이저와 함께 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맞춤에 대한 이야기 해볼 겁니다. 시장 전반적인 뷰부터 공유 받아볼까 합니다. 최근 시장이 조용하긴 한데 리듬 잘 타면 괜찮고 삐걱하면 어렵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변동성도 살짝 있는 구간이라서요. 일단 오전과 오후장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포인트 먼저 정리 받아볼게요. 뭐 스튜디오 오는 시간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오후장은 제가 제대로 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보니까는 네, 동시효과죠. 뭐 양시장에 지금 빨간불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네, 이 부분들이 좀 어찌 보면은 인상적인 부분들이고. 사실 뭐 미국 증시하고 휴장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글로벌 증시의 방향을 좀 제시하지를 않은 상황이죠. 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어요. 네, 방향성이 상당히 좀 모호한 이런 그 상황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일단 오늘 보면은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딱 바뀐 거는 없어요. 일단 그래도 오늘만 놓고 본다면은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로봇 쪽이 눈에 띕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티로보틱스 등등의 이 로봇 쪽이 눈에 들어오고 또 솔트룩스라든지 마음 AI 이런 AI 쪽 아니겠습니까? 또 AI 쪽에서는 특히 뭐 루닛이라든지 뷰노 뭐 이런 네 의료 AI 쪽 종목들이 더 탄력적인 부분들이 지금 확인이 된 부분들이고 또 간만에 카메라 모듈 쪽이죠. 네, 이런 좀 종목들이 좀 움직였었는데 이들 오늘 좋은 모습을 나타낸 섹터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슈 아니겠습니까? 네, 이슈에 반응하고 이슈에 움직이는 이런 시장 좀 여전한 이런 그 상황이다라고 좀 할 수가 있어요. 뭐 다만 이제 오늘 시장을 보면은요 양시장에 이제 빨간 불이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하락 종목이 더 눈에 들어옵니다. 시장질이 여전히 좀 나쁘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질이 나쁜 상황에서 이슈에 반응하고 이슈에 움직이는 상황이다라면은 당연히 우리는 이슈에 좀 매매 팁을 좀 얻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보면 달라진 게 없어요. 뭐 새로운 9월이 시작이 됐긴 했습니다만은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똑같다. 전략적인 부분들은 유지되어야 한다. 그 전략은 매매 그 이슈에서 매매 팁을 얻어야 된다. 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흐름을 잘 타면서 종목 선정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소개해 주실 첫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큐렉소를 미리 받아봤습니다. 사실 지난 8월 초에도 추천을 해주셨고 목표가 가뿐하게 그 위에서까지 지금 올라선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공략할 수 있다. 조정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더 위로 보시는 건지 포인트 알려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8월 8일인가요? 맞아요. 네, 네. 그때 여러분께 그 이 자리에서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우상향의 추세를 만들면서 막 40% 이상 훌쩍 넘는 이런 그 상승주를 기록했기 때문에 여러분께는 뭐 충분한 뭐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중요한 거는 섹터 자체에 이슈가 꾸준히 나온다는 것이죠. 이 자체만으로도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더불어 이제 이 로봇 쪽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서비스용을 지나서 이 의료용 로봇 쪽으로도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쪽 시장에서는 연평균 25%가량 아주 고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의 지원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때문에 이 부분들 네, 꾸준하게 관심을 좀 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차트를 통해 보시겠습니다.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바로 이 시점이었습니다. 네, 이 시점 바로 턴어라운드 되기 전, 네, 턴어라운드 시점 그 시점에 여러분께 언급을 드렸고 최근에 가파른 상승을 나타냈었어요. 당연히 목표 주가를 뛰어넘었고 저는 항상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죠. 목표 주가를 넘으면 챙길 거는 좀 챙기고 네. 절반 정도는 좀 챙기고 가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남은 물량은 좀 추세 대응하자, 네, 부담은 추세 대응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살짝 눌렸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좀 더 눌렸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 이제 이 자리에 좀 더 돌려 세울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최근에 눌림은 가격 매력을 발생시키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때문에 그 어느 정도 가격선이면 좋겠느냐 1차적으로는 좀 더 내려와야 됩니다. 뭐 제가 그 생각하고 있는 가격은 한 21,000원 정도였으면 좋겠어요. 네, 때문에 이제 1차 매수가는 21,000원 정도 그리고 조금 더 눌리면 한 2만 원 정도까지 구간을 열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을 그어 놓으면은 21,000원 바로 이 정도 라인이 되겠죠. 그리고 2만 원 정도 이 정도 부분까지 조금 더 내려오면은 분할 매수 전략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목표 주가는 바로 최근 형성되었었던 이 앞단은 좀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 만큼 목표 주가는 26,000원 정도의 목표 주가를 설정하겠고 손절 가격은
최근에 그 상승이 유발됐었던 지점이죠. 네, 18,500원 정도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체크하시고 매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얼마만큼 차곡차곡 올라오는 종목을 보여주시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사실 8월 초에는 목표 가격이 21,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높여서 가격대 설정해 주셨다는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위원님 로봇주 잘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저희 장 마감 이후에 로봇주에 대한 AS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좀 기다려 주시고요. 자, 지금 이 시간에는 AS 다른 쪽에서 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강해서 로봇 말고 이쪽으로 오늘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사간가 풀리지 않은 채 문을 닫을 것 같습니다. 레이저셀. 와, 지난주 언제죠? 수요일인가요? 맞아요. 수요일날 주신 종목입니다. 일주일 채 안 됐는데 이렇게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일주일도 안 돼서 40% 넘는 수익률을 저에게 챙겨주신 종목입니다.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쭤볼게요. 이 종목 지금 어떻게 볼까요? 상한가도 그냥 상한가가 아니라 보통 이제 따라가는 매매를 해서 상한가 수익률, 상한가를 달성하는 유형이 있을 것이고 네. 아니면 뭐 움직이기 전에 미리 선점해서 말 그대로 통상한가. 통상한가의 수익률을 달성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위원님은 항상 기다리는 전략 주시는 거 맞죠? 그래서 지금 함께 하신 분들이 이만큼의 수익을 챙기실 수 있었다. 아, 그럼요. 뭐 말 그대로 통상한가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을 움직이기 전에 미리 선점할 수 있었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뭐 주요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 HBM과 관련해서 꾸준하게 이제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것은 아실 거예요. 뭐 AI 시대 아니겠습니까? 수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이 레이저셀로서는 우호적인 환경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더불어 본다면은 세계 최초이자 유일하게 이 종목은 면 레이저 그 광학 기술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대만의 그 파운드리 업체에 그 제품을 공급하기도 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오늘 관련 이슈도 나왔어요. 맞아요. 12인치 뭐 장비 뭐 개발하고 양산화를 좀 했다라는 이런 내용도 있다 보니까 오늘 보다 탄력적인 부분들이 좀 이어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겠죠. 네, 더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차트를 통해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시점이 바로 이런 시점이었습니다. 네. 지나고 나니까 역시나 오르기 전에 바로 그 목전에서 바로 이렇게 제대로 추천을 좀 드렸었고 함께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혹은 방송을 통해서 또 매매 팁을 얻으신 분들은 충분한 그 수익 걸릴 거예요. 지금 앞단을 갖다 붙여놓은 상황이죠. 뭐 제시해드릴 때 목표 주가는 훨씬 넘었습니다. 네. 너무 많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 챙겨요. 네, 그렇죠. 비중 절반 정도는 무조건 챙기는 전략으로 가시고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추세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차피 챙길 거 챙겨놨으니까 뭐 부담은 없을 거예요. 또 관련 이슈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기대하고 또 이 앞단 추가적인 넘는 이런 흐름들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AS 받아봤습니다. 저희 장 마감하고 또 종목 받아볼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일단 문부터 닫도록 할게요. 조금은 엇갈릴 것 같네요. 9월 5일장 이렇게 문을 닫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양대지수 살짝은 엇갈린 채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매크로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에 대한 우려도 덜었고요. 미국에 대한 경계감도 풀린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오늘장과 같은 경우는 간밤에 미국장이 열리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바로미터 역할을 할 그 흐름은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 하루 동안에 양대지수의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외국인 쪽에서 움직임은 상당히 소극적으로 나왔고요. 카메라 모드에 대한 인기가 시장 초반엔 있긴 했지만 조금 사그라든 오후장의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반도체 토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흐름을 보였다는 점 특징입니다. 지수와 함께 소극적인 포인트 정리 들어가도록 하죠. 코스피 오늘 빨간불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2582선에 마무리가 됩니다. 장중 저점 부근입니다. 오늘 장중 저점이 2586선이니까요. 그 정도 부근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힘을 내가면서 고점 부근입니다. 921선에서 오늘 마침표 찍혔습니다. 조금은 엇갈린 모습이 확인이 되는 하루였네요. 수급적인 포인트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 개인 쪽도 변동이 큽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천억 원 가량의 매수세를 보여준 개인이었는데요. 기점으로 해서 점점점 빠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매도 우위로 마침표가 찍혔고요. 기관은 매도. 외국인과 같은 경우는 갈팡질팡하는 오전장 모습 그리고 1시 구간부터 매수 규모 좀 확대한 모습으로 확인했고요. 지금
호가 구간에서 조금 더 집계되는 걸 봐야겠지만 천억 원 웃도는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막판에 대량 매수세가 외국인 쪽에서 유입이 됐다. 어느 쪽으로 향했는지에 대한 수급 포지션 정리도 좀 필요할 듯합니다. 코스닥으로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역시 갈팡질팡이었습니다. 외국인 대다수의 시간을 매도 우위로 보냈는데요. 3시 진입하면서 빨간불 매수 우위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물량은 크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되지만 지금 300억 원 전후로 지금 집계가 되는 모습인데요. 최종 어느 정도 물량인지는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겠지만 일단은 양대 시장 모두에서 대량의 외국인 쪽의 매수세가 막판에 유입됐다. 이 점은 특징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포인트 확인해드렸고요. 환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환율이 이 정도면 급등입니다. 환율은 그 폭도 방향성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10원 넘게 올랐습니다. 10원 80전 오르면서 다시 한번 1330원 선에 마무리가 되네요. 달러 인덱스와 함께 변동성 구간에서 흐름 다시 한번 면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막판의 움직임이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나왔습니다. 장 초반에 1319원 선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렇게 차트 보시면 수직 상승하는 모습 고점 부근에서 오늘 마무리가 됐다라는 부분 환율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도 짧게 보도록 할게요. 일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조금은 부진한 하루를 보냈고요. 셀 쪽은 힘을 장중에 좀 많이 냈습니다만 살짝은 빠진 구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탑10 안에서의 종목군들 역시 포스코 그룹주가 선전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포스코 퓨처엠이 2% 넘게 오르면서 선전해줬다라는 점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을 듯합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으로 좀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쪽에서는 여기서도 한 종목이 눈에 띕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8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7%로 오늘 이 안에서 탑10 종목 가운데서는 가장 강한 탄력을 보였다라는 점 특징 한 번 더 내려가면 의료 AI 루니까지 오늘 강한 탄력 이렇게 특징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삼성전기에 대한 부분도 살짝은 궁금하실 텐데요. 마감가 고점 대비로 많이 후퇴하긴 했지만 오늘 이슈하는 중심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기 2.99% 오르면서 14만 원 선 위에서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수치는 이렇습니다. 의미를 부여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내일장 가져갈 힌트들 정리받고 싶습니다. 위원님, 어디 볼까요? 네, 수급을 살펴주셨습니다만은 네, 한 번 더 봐주세요. 네,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메이저들이. 뭐 차별화 양극화는 지금 여전하다라는 부분들 체크를 하셔야겠죠. 소외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움직이는 종목들은 보이는데 안 움직이는 내 종목은 또 안 움직인다. 뭐 이런 답답하죠. 느낌을 네. 네,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아셔야 될 것 같고,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옵션 쪽을 본다면 특히 외국인들 뭐 방향성이 여전히 없습니다. 뭐 살짝 아쉽게도 풋옵션 쪽이 더 많이 좀 매수한 부분들이 확인이 되는데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또 이제 수익이 극대화되는 구도라서 좀 약간은 또 제한된 등락들이 또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죠. 뭐 메이저로 하여금 확실한 수급 개선이 없는다라면은 당분간 이런 흐름들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런 시장에서는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앞서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이슈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이슈가 나왔다 관련 종목들은 많이 오른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따라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섹터 자체의 이슈가 지속이 되고 있다. 그런데도 종목들이 잠잠하자? 이럴 때 선점하자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관점에서 언급드렸던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다 좋은 결과로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바로 이 시간에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전략적인 부분들은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섹터에서 조용할 때 좀 선점하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딱 맞는 전략이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단 맞춤 전략을 구사하려고 합니다. 앞서서도 저희가 새롭게 한 종목 받아봤는데요. 추가로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오늘 가져오신 종목 센서뷰입니다. 자,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한 발 앞서 위원님 기다릴까요? 네, 뭐 7월에 상장된 새내기 종목 아니겠습니까? 네. RF 뭐 연결 뭐 커넥션 뭐 업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쉽게 말해서 뭐 고성능 안테나라든지 커넥션이라든지 뭐 이런 그 종목을 뭐 개발하고 또 네, 다루는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종목 뭐 방산 쪽에서도 좀 네, 어느 정도 부각이 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최근에 뭐 그쪽에 이제 제품을 이제 공급하면서 퀄컴에 이어서 이제 이름 있는 업체를 이제 확보하게 됐어요. 뭐 방산 쪽에서 실적 개선, 큰 폭의 실적 개선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 뭐 좀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뭐 더불어 본다면은 세계 최초로 그 투명 안테나를 이제 개발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한 부분에 이제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어땠습니까? 현대차에서 올해 뭐 레벨 3죠. 뭐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양산을 할 것이다라는 이슈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관련 이슈들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이 종목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고 차트를 통해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장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딱히 뭐 없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본다면은 간단하죠. 최근 한 차례 그 상승 과정에서 장대양봉이 한번 나왔어요. 조정 이후에 단봉을 좀 쉬어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장단 한번 맞춰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바닥은 좀 확인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고 가격 전략은요. 1차적으로는 한 4,600원 선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 4,700원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4,600원 그리고 4,500원 이 정도 구간에서 분할 매수 전략으로 보면 좀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목표 주가는 5,5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4,200원을 설정할 테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바로 AS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마감 전에 로봇주에 대한 AS 해드리겠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언뜻 지금 파일을 봐도 로봇주 가운데 목표가 지금 상회하고 있는 종목들 정말 많이 보입니다. 뉴로메카부터 SBB테크까지 한두 종목이 아닌데요.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종목을 좀 AS 받아볼까 합니다. 뉴로메카. 와, 이 종목 역시 그 위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챙길 분들은 챙기셨을 텐데 나머지 종목, 나머지 남은 비중에 대해서 변동성이 좀 클 때 어떻게 할지 조언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이슈 지속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네, 섹터 자체에 이슈가 지속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께 제가 여쭙는 겁니다. 끝났을까요? 네, 아니죠. 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고 최근에는 뭐 삼성이 휴머노이드 개발 본격화한다는 이슈가 있었고 삼성뿐만 아니라 현대, LG 등등등 이름 있는 업체들이 계속 이 로봇 쪽에 진심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을 아셔야 돼요. 또 이제 정부 쪽에서도 지원을 강화하는 등 좀 같이 이제 숟가락 좀 얹는 이런 케이스고 관련 이슈들은 계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뭐 그 안에서 이제 장단, 네, 오르내리락 하겠죠. 네, 여러분들은 이런 장단만 좀 어떻게 잘 맞출 것인가 이 부분만 고민하면은 얼마든 뭐 치고 빠지고식의 전략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차트를 통해 보실게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최근에 강한 탄력을 나타냈습니다. 뭐 얼마 전에 뭐 SBB테크가 뭐 상한가를 기록하는 뭐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했었고 지금 마찬가지죠. 뭐 3일 동안 지금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끝났다라고 보면은 안 되죠. 오히려 눌림을 주면은 네, 매수 기회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종목은 제시해드렸던 가격이 4만 원 전이에요. 이 아래쪽에서 여러분들 그 매수 신호를 좀 드렸기 때문에 이미 목표 주가는 넘었단 말이죠. 4만 원을 넘었기 때문에 일단 반 정도는 챙겨주시고 좀 이제 눌림을 좀 기다리십시오. 네, 긍정적인 시간 여전히 유지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 더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방송 직후에 공개 방송 진행하신다라고 제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 담아주실까요? 이게 아시겠습니다만은 시장에서 핫하다고 하는 종목들은 다 장단에 맞춰서 오르기 마련입니다. 그게 바로 이 장단 맞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장단만 잘만 활용하잖아요. 오늘 사과한 종목 뭐겠습니까? 레이저셀? 맞아요. 이런 오르기 전에 여러분들 선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오르기 전에 선점해야 종목들이 여러분께 충성한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께 충성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움직이기 전에 미리 잡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많은 분들 참여하시고 더불어 매매 팁도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슈팅 전에 선점할 수 있는 팁을 주신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잠시 후 4시부터 시작되니까 함께해 주시고요. 지금 마지막 코너 김충성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아유, 지난주에 수요일날 워낙 또 꿀팁 주는 종목을 주셔서 또 나오셨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다음주 화요일날 위원님과 다시 인사드리는 걸로 하고요. 저희 전체 프로그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많이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